심장이 두근거리게 여기도 지금 불이 깜박깜박하죠? 앞쪽에 이렇게 타고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짜잔!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피규어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녀석이죠. 바로 고스터바스터즈의 액토 1 되겠습니다. 어? 뭐예요? 어떻게 큰 피규어예요? 네,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혹시나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984년과 1989년에 고스터바스터즈 1, 2가 개봉을 했을 때 고스터바스터즈 팀원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가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블리츠웨이에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큰 이유는 6분의 1 사이즈의 피규어가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전에 보여드렸던 89 배트모빌, 그 녀석 보다도 조금 큰가? 비슷한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79만원, 상당히 비싸죠. 핫토이의 그 정도의 피규어가 60만원대에 판매가 되었었던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절대 못 옮깁니다. 이거 택배가 불가능합니다. 다마스 킥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그 전설의 고스터바스터즈 액토1을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 액토1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탑승할 수 있는 우리 고스터버스터즈 멤버 4명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정주행해 주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에 열어보면요. 짜잔! 아, 박스가 들었네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박스보다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큽니다. 앞에는 액토1이라고 그냥 써있나요? 자동차의 앞부분이 이렇게, 뒤에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야, 요거 했는데 땀이 나면은 안 되는데. 열어주면 제품 설명서와 함께 하얀색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비닐을 조심스럽게 열어볼까요? 오! 우와! 개커, 개커! 이야! 이거 어떻게, 나 처음으로 지금 손을 못 대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박스를 보니까 지금 이 전체 무게는 31kg, 그리고 본체 무게만 해도 19.5kg, 거의 20kg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녀석입니다. 아,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둘이 같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일단 나오자. 나와봐. 됐어, 됐어. 가져와. 우와. 꽤 멋있다. 지금 이쪽에도 본체뿐만 아니라 이런 녀석들이 다 있네요. 일단 자리 옮겨서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터바스터즈!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와... 스케일에서 오는 이 압도되는 이 중압감, 화면에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실물로 봐야 돼요. 와... 실제로 보면 지린다는 표현 그 이상을 뭔가 갖다 붙여야 되면은 어떤 미사역으로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녀석입니다. 큰 거 할 때는 하면서 좀 막 혼자 무겁고 하면 사실 조금 뭐 싸증 아닌 싸증이 좀 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문이 또 다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이 열려서 요 비닐들은 안 버릴 거야. 이거는 사실 집에 두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긴 하네요. 우와, 안쪽에 이쪽에도 또? 우와! 우와! 나 지금 와 몇 번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는 뭐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1959년식 캐딜락의 개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봐서는 앰뷸런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장의차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레이 스탠츠 박사가 굉장히 헐값에 구입을 해서 전설적인 자동차가 되었죠. 뭐 영화상이지만 출동할 때 타는 자동차 외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딱 등장을 하면서 딴따라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모르나? 나만 아나 이거? 나이가 어린 상추들은 그래도 2016년에 리부트된 여성분들의 고스트바스터즈에도 이 액터가 비슷하게 해서 나왔었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전선들이 보이는 거 봐서는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불도 들어오는 것 같고. 장비들을 굉장히 위에 많이 싣고 다니고 뒤쪽에 많이 또 넣고 다니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본격적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고스트바스터즈 피규어 네 채를 미리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전시하면 기가 막히니까. 박스에 보여드렸던 그 녀석들의 부품들을 이제 꺼내서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한국 회사답게 설명서가 또 한글로 되어 있어요. 와, 이것도 뭐 그냥 가벼운 그게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고정 나사를 글씨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 꽂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제품 뭐 검수 안 해봐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의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해요. 조금 아쉽다면 아쉽지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제가 제품들을 지금 거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꺼냈는데 이 안에 있나 보다, 이 안에. 아, 열어보면 오호! 이 녀석이 나와주면 이 안에 어쩐지, 아니 내가 이거를 설명서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생략돼 있어서 좀 당황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하나 들었는데? 이게 프로톤팩 4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실고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거 환자들을 올려놓고 들어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탁 접혀서 하는 환자용 들것이거든요. 교장치가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 어디 있는 거야? 아, 저 위에 있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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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와, 씨, 여기 있네. 보이실까요? 요거를 빼주면 여기 있습니다. 짜잔. 요런 거는 마감 처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음악 담아서 넣으면 여기서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선들이 여기랑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꽂는 게 맞고, 중요한 건 얘를 다 꽂아줘야 됩니다. 팔 아파. 이것도 무거워. 아우, 팔 아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내가 약한 게 아니고. 이것도 무거워요, 생각보다. 라이트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기믹인 것 같고, 위쪽에 건전지를 넣어줘서 아래쪽에 기능들을 다 밝혀주는. 일단 좀 내릴게요. 다섯 개의 선을 색깔별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해서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꽂을 때 이 호수관까지 같이 꽂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여기에 들어가고, 아하, 이 녀석은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쪽인가? 뒤쪽인가? 아, 이건 이쪽인가 봐요. 여기에 이렇게. 네, 꽂아주면 되고. 이렇게, 아하. 기분 좋게 딱 들어갑니다. 클릭이 되고 이렇게 딱 꽂으면 단차 없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다리 올라가서 짐을 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여기는 삼각이 여기로 올라가서 엄청나게 큰 안테나들이 있는데 긴 안테나가 두 개가 있고요. 또 아주 짧은 안테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긴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꽂아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외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옆으로 꺾인 거 말고 일자짜리, 그리고 짧은 거. 요거는 반대편에 꽂아주는 것 같습니다. 큰 녀석은 또 앞에 꽂아주고 작은 녀석은 뒤에 꽂아주고. 와, 이게 땀이 나네요. 땀이 나지만 너무 멋있네요. 요 녀석을 이제 넣어주면 끝이에요, 뒤쪽에. 네,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배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아닌가? 이건 아니구나. 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빼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위쪽에 건전지 4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뒤쪽에도 건전지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뒤쪽 여기 액터를 열어야 됩니다, 뒷문을. 얘는 빼주고 일단. 설명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넣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요 녀석만 빼주고. 아, 여기를 열어주면 숨어있던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건전지 사이즈를 잘못 기재했더라고요. 설명서에는 AA 건전지라고 하는데 AAA 건전지가 8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닫아주고, 이렇게 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세팅은 끝났고 자세하게 외관부터 안쪽까지 한번 훑어볼게요. 고스트 바스터즈! 액터의 가장 멋진 부분이 사실 이 앞모습입니다. 이 앞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액터 1 뉴욕 이 번호판도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본넷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짜자잔 해서 여기를 살짝 딱깍 걸어주면 진짜 자동차라고 해도 뭐 믿어질 정도의 디테일 아닙니까? 진짜 좀 약간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캐딜락 특유의 이런 바디감,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 문을 열면 문 안쪽에 그때는 이거 돌렸다고 돌리는, 여기 보니까 요거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걸 돌리는 거고 하나는 이걸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문을 열 수 있는 옛날 그런 클래식한 자동차 느낌을 그대로 뒀고 앞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계기판과 더불어서 좌우에 깜빡이를 켤 수 있는 부분, 워셔액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놓치지 않고 다 해줬고, 요런 건 움직이지 않네. 하지만 와, 움직여지네.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바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져 있습니다.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은 뭐 이 정도의 디테일이면 뒷좌석은 더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뭡니까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복잡한 이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령을 잡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뒤쪽에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비를 실는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진짜 너무 예술입니다. 윗부분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버튼을 눌러주면 앞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깜빡이는 게 이런 느낌들을 다 줄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돌려주면 불이 여기를 이제 키면은 앞쪽에도 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램프들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불이 깜빡깜빡하죠? 위쪽에 산소통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탐지기들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이 실제로는 MP3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USB를 꽂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열어서 빼주면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있어요. 아하 512메가면은 노래가 몇 곡이 안 들어가는데 넣어줬다는 게 어딥니까? 설명서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사이렌 소리나 고스트바스터즈 음악 같은 거 여기다 다운받아서 켜놓으면 훌륭한 MP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불을 껐을 때는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고 전원을 키면 여기 부분들이 다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타고 뒤에 이렇게 두 명을 타면 네 명이 모두 탑승을 할 수 있는 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액터1 보여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액터1에 탑승을 하는 고스트바스터즈 멤버 4명을 리뷰를 해보고 실제로 태워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